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신의 믿음이 식어간다고 생각하나요? 예배가 점점 따분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이걸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거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는데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영적 생활이란 무엇에 비유할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식생활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식사는 합니다. 누구든지 맛이 있든 없든, 또 지금 입맛이 조금 안 좋든 밥상 앞에 가면요,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배격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비판적인 사람도 식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식사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영적 생활을 그렇게 본다면, 영적 생활에서 지쳐 있거나 의욕이 없거나 뭔가가 식어졌거나 졸린다거나, 이것은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내가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뭔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급이 안 될까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자유와 순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에게 왜 공급이 끊기느냐? 우리가 수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신을 거부하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나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흘러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만히 멈춰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해주는 데는요, 전달하는 배달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반 기능이에요. 모세혈관이 아주 좁아지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이 신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산소를 많이 머금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말씀은 정말로 옳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생명도 같다는 거예요. 생명 양식이 매일매일 전달되어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노폐물을, 그런 죄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들을 걷어내고 생명의 호흡과 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 딜리버리예요. 적혈구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그럽니다. 그냥 전달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모세는 또 말을 못하네 전달해야 되니까, 그 말도 못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막대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바로 앞에 서면 막대기 통 치면 자기는 립싱크하고 아론이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는 왜 왔니? 아니 말도 안 하고 서가지고 왜 왔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생명의 전달자로 충분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다만 지칠 줄 모르게 깨어있습니다. 전달자란 적혈구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머금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송유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수도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깨어 계셨습니다.
생명의 전달자의 미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를 닮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인구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겉사람의 모습이고요. 속사람의 모습은 더 큰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절벽, 믿음절벽, 복음절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점점 센서티브해진다고, 이중문화와 감성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걔들에게 애야 너는 메스터피스란다, 너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생명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달해 주십시오. 말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복음의 사람들은 배달부였습니다. 딜리버리맨.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달했습니다. 엄청난 변증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경제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설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무지렁이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가서 전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얘기였어요. 이 정말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이 되었고 센세이션이 되었고 큰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전달만 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좋은 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 딜리버리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는 적혈구 같은 복음의 전달자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달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나누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피곤하고 번잡하고 우리가 많은 일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있는 생명세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세 명에게 딜리버리 해주십시오. 큐티 나눔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어려운 상황 나누지 말고 이 마음에 안착된 생명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텅 비고 상한 마음들에 큐피드의 화살처럼 정확하게 말씀의 화살을 저들의 심장에 꽂아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와 닿게 해주십시오. 마치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말이에요.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너무나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힐링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를 통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